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못한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다녀오고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요. 저는 적당히 보고 싶었어요. 2018년이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루고 싶은 소망들 2018년에 다 이루지 말고 그냥 초반에 목담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2018년에는 제가 가수로서, 조연 기자로서 활동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 2018년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앨범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연기하는 모습들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바쁘고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곡 만드는 거에 취미가 푹 빠져서 그래서 이번 앨범 한 곡 완성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쭉쭉 힘들어 올 때 노조라고 열심히 곡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항상 들려드릴게요. 오늘 부산에 처음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부산에는 유명한 맛집 그리고 이쁜 바닷가가 있으니까 한껏 어디에 가셨어요? 네? 어디에 가셨어요? 맛집이요? 맛집이요? 네. 그 여기 여기 해질까지 했지. 일본 분들은 또 한국에는 초장이라는 거에 찍어 먹는 거니까 가서 초장 맛도 좀 보시고요. 아, 사주인. 아, 돈이 없어요,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서. 알아서. 자, 그룹 모여서 뽀빠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조금 더 바쁘고 조용한 하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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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포터요? 저 안 나와요. 어제 그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네. 있어요. 네. 뭐 그러면 오늘 사진은 이렇게 분단별로 찍죠. 아직은 그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뒤에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늦게 왔으니까. 죄송해요.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현실적인 남자가 돼가지고. 그럼 일정부터 이제 사진 사랑 찍고 돌아가면 하겠습니다.